꼬리 빨간 코야. 그래 그래 가자. 아 가자 가자. 삼순이 삼순이 원꼬리 빨간 코 가자. 와. 이제 그 원꼬리가 운동 좀 시켜주라고 그러는데 빨간 코 원꼬리죠. 아, 알았어 알았어 좀 기다려. 우리 이제 빨간 코 엄청 순합니다. 아, 빨간 코야 이렇게 순해. 빨간 코고 빨간 코고 여기는 삼순이가 아니고 새로 이번에 온 개예요. 저도 이제 처음 봅니다. 그래도 이제 운동을 시켜줘야죠. 한번 주인은 진돗개가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따를까요 어찔까요. 봐가지고 처음 온 개라도 꼬리를 흔들잖아요. 만지면 됩니다. 진돗개가 싸놨고 찌고 이제 그런 개들도 있지만 보통 순하고 이제 순하다가 그러면 뭐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. 딱 보면은 이제 만질 개가 있거든요. 운동 좀 시켜줘야 되겠습니다. 운동을 시켜주려고 좀 똥을 이어주려고 왔습니다. 삼순이나 빨간코는 이제 같은 암놈이니까 합사가 바로 하면 안 되죠. 성견과 강지의 합사가 아니고 이건 성견과 성견의 합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 되고 지금 원꼬리는 처음 보지만 전혀 손 안 되잖아요. 으르릉도 안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강아지를 보고 으르릉을 하고 이빨을 까는 개들은 겁이 많고 소심한 애들이에요. 네, 성견과 그건 신경도 안 씁니다. 거의. 어, 우리 다 볼까? 아이고. 너무 또 많이 만지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. 그래도 이렇게 잘 따르니까. 이제 처음 보는 개가 오면은 미리 봐봐야 됩니다. 이게 바로 만져도 되는 개인지 아니면 좀 적응을 해서 만져야 될 개인지. 꼬리를 흔들고 거부감이 없으면 머리를 주잖아요. 그럼 바로 운동시키면 됩니다. 그럼 이제 금세 이제 따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은 그 훈련 시키면 돼요. 뭐 진돗개 군견이 안 된다 그러는데, 아이 그 훈련사가 뭐 이렇게 진돗개 하는 것은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뭐라 그러냐 자기 그 뭐 이제 군견병이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안 따르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게 있다 그러지만 군견병은 혹시 병입니다. 병 사람들이 그 하는 게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 삼군견이라고 그때 갔을 때는. 밖에서 그 훈련, 개 훈련하다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냥 일반 사병이에요. 실력이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. 주인 바뀌면은, 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뭐, 미국에서 그 군견, 경찰견으로 쓰기,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. 미국 훈련사 하면 그 정도 진돗개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? 충분히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자기 주인 같이 해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면 돼요. 근데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안 쓰는 게 솔직히 좀 그쪽으로 이제 능력이 좀 다른 개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게 잘하는 개들이 많다 그 얘기죠. 운동 좀 시켜줄게. 떨이야 떨이. 네. 새로운 대꾸. 엄청 순하고 조용해요. 사람한테도. 그리고 이렇게 근데 순하다 그래서 개한테도 순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개 싸움은 없습니다. 뭐 먼저 개한테 건들고 시비 걸고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그 상대편 개가 그 으르릉 하거나 이렇게 공격만 안 해오면은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. 그냥 이런 개들이 근데 그 막상 싸움 붙으면 또 그 상대편 개 아작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철장이나 휀스 있는데 집 담벼락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나 개 지나가면 막 물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으르릉 막 하는 개들 있잖아요. 싸납다고 뭐 싸움 잘할 것 같다고 그런 개들 치고 뭐 싸움 잘하고 강한 개들 못 봤습니다. 이런 개들은 원래 조용한 개들이 얌전해요. 그래서 또 짐승이나 돼지 같은 것도 보면 또 눈 돌아가죠. 그래서 아까쯤에 경찰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 군견병 이런 것을 뭐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훈련사들이 그 바뀌면은 그게 이제 자기 주인으로 인식을 안 해서 이제 군견이나 경찰견이나 어렵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순한 개들도 있지만, 진돗개들 중에, 뭐, 싸놓고 안 따르는 개들도 있어요. 보면 막, 이빨도 까고. 근데, 진돗개들 중에, 그런 개들을 훈련시켰습니까? 진돗개들 중에 어느 정도 성품도 갖추고, 좀 될 만한 개를 경찰견 군견을 시키지만, 아무 개나 시키진 않잖아요. 뭐, 마르노이즈나 뭐, 세퍼트도 그러지만, 아무, 뭐,
그 좀 능력 떨어지던 개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좀 능력 있는 개들을 고르잖아요. 진돗개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런 개들을 뭐 몇 달, 한두 달, 뭐 그런 사이에 뭐 교감도 못 느끼고 뭐 그렇게 자기 개로 못 만들면은 훈련사가 별로 저기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어서 군견, 경찰견이 안 맞는다. 아니면은 그, 저기, 그, 뭐, 너무 영리해서 뭐 훈련인지를 알고 뭐 딴청을 피운다. 그런 거는 솔직히 뭐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입니다. 뭐 진돗개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듣기 좋아라고 한 말이고, 그럼 이제 그, 더 잘한 개들이, 이게 진돗개를 좀 낮추면 안 되니까 더 잘한 개들이 있는데 굳이 진돗개를 안 친다는 얘기죠. 다른 개들도 뭐 좀 덜 정리해서 그렇게 뭐 훈련인지 알고 훈련인지 그 알고 뭐 그렇게 딴청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. 네. 빨간코죠. 모르는 암놈 성견들이죠. 우리 빨간코도 착한 놈인데. 한번 갖다 대보면은 뭐 크게 막 으르렁대고 그런 거는 없네요. 둘 다.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네. 어떤 보통 또 진돗개 성견들 보면 보자마자 막 으르렁대고 막 여기서 막 짖고 막 죽일 듯이 막 짖고 덤비는 개들도 있어요. 막 서로 둘 다 이제 조용하네요. 근데 그 진돗견 성견 합사는 진돗견 강지 합사랑 틀리게 신중해야 됩니다. 그 빨간 코는 그래도 좀 순하잖아요. 이제 삼순이 까칠하고 이렇게 둘이 삼순이랑 백구를 같이 대면하면은 빨간 코랑은 좀 틀릴 겁니다. 근데 이제 둘이는 괜찮네요. 지금은요. 원꼬리, 원또리 둘이 이제 부자지간에 운동을 시키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막 말이 허둥대고 중복되는 게 나오는 게 저도 흥분돼서 그렇습니다. 이게 새로운 개가 왔잖아요. 이제 개꾼들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. 많이 기분이 들떠있죠. 네. 빨간코나 삼순이는 이제 원래 키우던 놈이라 이뻐하고 새로운 백구는 좀 덜 이뻐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똑같이 이뻐합니다. 근데 매니아들이니까 매니아들의 세계예요.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빨간코도 그렇고 조용하잖아요. 어디 다른 집에 가도 뭐 낑낑대지도 않고 얘도 있는데 없는데 조용하고 뭐 새로운 백구도 그러고 그런 개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성품이 좋다고 키우기도 편해요. 근데 이제 산에 가서도 그렇게 조용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또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막 보면은 막 낑낑대고 시끄럽고 막 줄에 묶어놓으면 막 여동치고 막 그런 개들도 이제 예전에는 조금 많이는 안 키워봤습니다. 저도 그 원래 이제 키울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어서, 그 스승님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막 나대는 개는 많이 안 키워봤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좀 일반 그렇게 진돗개라는 개 키우다가 이렇게 조용한 진돗개들 키우고 말 잘 듣는 개 키우면은 아, 진짜 진돗개 참맛이 이런 거구나.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